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장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근데 아쉽지만은 다시 또 원래대로 복귀됐네요.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를 듯 하더니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오후 되니까 자꾸 이제 밀리는 그런 느낌. 그래도 다시 부합으로 왔는데 그래도 많은 기대를 했을 텐데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또 원위치 와가지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상승의 힘을 봤으니까 다음에도 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희망을 가져보니까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세요. 오늘 보면은 그 코스피 자체가 힘이 없었어요. 코스피도 보니까 오르다가 다시 또 빠지더라고요. 밑에 줄줄 흘러서 0.3%나 빠졌어요. 개인이 한 9,500억 순매수 했고, 외국인 2,000억, 기관은 한 7,400억을 순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응? 코스닥도 막판에 좀 오르더니, 뭐,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결국 보합으로 거의 끝났어요. 약보합으로. 0.02% 상승. 1,060딱 맞추더라고요. 개인이 한 4,490억, 외국인 730억, 기관은 3,300억을 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오늘 기관들은 매도 파티의 날이었어요. 매도 파티. 이렇게 팔다 보니까 뭐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가총액 10개 종목도 한번 자세히 봤는데 SK 하이닉스도 한 1.6%나 빠졌어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이버 한0.6% 상승했고 카카오도 한 1.7% 상승했습니다. 우선주는 백원전자 상승, 3반은 1% 정도 빠지고 LG화학 0.4% 상승, SDI 0.26% 상승, 현대차 0.67% 하락, 카카오뱅크 12.46% 상승. 좀 빠졌어요. 거의 상한가 칠듯 했는데, 셀트리온 2% 정도 빠지고요. 기아도 한 0.7%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은 아쉽지만은 보합으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주가가 또 오를 땐 오르더니 또 빠질 땐 빠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는 보니까 중국이 한 1%나 올랐어요. 막판에 중국은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올랐고 그리고 홍콩도 한0.3%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일본은 뭐 셧다운. 오늘 일본 장 마감 장은 안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국과 홍콩은 오늘 상승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왜 코스피는 이렇게 빠지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코스피 자체가 너무 좀 힘이 없어. 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은 뭐 정부의 부양책을 기대해서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하네요. 상승 마감. 오늘은 일본 증시 약간 휘장했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도 지금 보니까 코로나 19 팬데믹의 그 경제난을 가장 먼저 극복한 국가 중 하나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수출 이백 등그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다고 해요. 부진하고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19 재확산 위기에 직면하는 등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가 현재 커진 상황이래요. 그래서 7월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못돈 만큼 시장은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을 갖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코로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막으려고 베이징 진입을 금지하는 등 봉쇄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 공무원에게 감염 확산 책임을 묻는 등 코로나 19 재확산에 강경히 대응하고 있다고 하네요. 얘들은 장난 아닌데요. 막 결국 막 징계 때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아까 보니까 그 카카오뱅크도 뭐 상한가 칠뻔 하다가 저렇게 좀 빠지고 뭐 이렇듯이 오늘 기타 종목들은 그렇고 아침에 삼성전자 좀 빠질 때 잽싸게 들어가신 분들은 잘하셨고 내일 또 한번 상승의 기대를 한번 펼쳐봐야겠죠. 오늘 또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소식이 나와 그 소식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아쉬워서 그래서 좀 약간 실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보면은 개인들이 오늘 좀 많이 샀습니다. 230만 주 정도 샀고, 외국인 110만 주, 기관이 120만 주. 막판에 외국인이 팔더라고 또. 팔기 시작하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뭐 살듯 말듯 이렇게 막 관심을 보이더니 갑자기 오후 되니까 막 쭉쭉쭉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매도 매수상이 보면 기관들은 뭐 사고 팔고 많이 해요. 단타도 치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주가 흐름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니까 사고 팔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점만 잘 공략하면 돼. 저점 공략해서 좀 빠질 때 사, 오를 때 관망해, 좀 지켜보고 쉬어. 그렇게 하면 지나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같이 아침에 쭉 빠질 때는 잽싸게 들어가는 거죠. 아주 그리고 공매도도 보니까 한 6만 1000주 정도 오늘 좀 나왔네요. 공매도 안 나올 듯 하더니 막판에 공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선주는 선방했어요. 백원전자 역시 백원전자는 영원하다. 그래도 우선주 100원 올려서 7만 5천원으로 딱 커팅을 하더라고요. 막판에 좀 올려줬어요. 우선주 모으신 분들이 많아. 그래도 우선주 모으신 분들이니까 우선주는 꾸준하게 모으세요. 우선주는 항상 여러분들의 최고의 주식이죠. 최고의 주식. 항상 무조건 모아야 돼. 우리 외국인들 좀 사.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어. 좀씩. 비록 수량은 작아도 계속 사고 있다. 기관들은 저 팔고, 우리 개인들 계속 팔고 있어. 응? 언제까지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주는 내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우선주예요. 왜냐면 외국인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면 이제 배당을 받아야 하거든.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선주를 집중적으로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UBS가 좀 샀어요. 18만 주, CL이 좀 팔고. 하여튼간 뭐 여러 좀 작은 기관들도 샀겠지만, 외인들은 지금 현재 계속 모으고 있다. 기관들은 계속 단타 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낮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게 뭐냐, 공포. 이 공포에 관련된 심리를 잘 조정해야 돼요. 공포 심리. 이것만 잘 컨트롤하면 돼. 너무 공포스러울 때 쫄 필요 없어. 두려울 필요도 없고. 이거를 잘 극복하거나 역이용하시고. 그 중요한 게 또 뭐냐, 탐욕이야.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여러분들. 욕심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덫에 걸려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 겸손하게 해야지. 너무 우리가 주식장을 만만케 보면 안 됩니다. 이 욕심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항상 겸손하게 접근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보려면은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해야 돼. 희망. 이 희망 중요해요. 희망. 제가 희망회로 좀 돌리게 하는데, 제가 돌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꾸준하게 이제 삼성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희망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깊은 지식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얕은 지식이라도 꾸준하게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삼성도 알게 되고 삼성에 대한 확신, 애정, 열정,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희망도 생길 거예요. 희망을 갖고 한번 멀리 갑시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